채권 왜 어려워하냐면요. 이제 시장 얘기도 있지만, 이제 뭐 가격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을 바탕으로 이제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채권 가격이 금리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변동성 추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서 나온 거고요.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 공부하실 땐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2010년 말인데요. 네, 올해 채권 시장에 이제 이슈가 뭐였는지 한세 가지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 채권을 이제 많이 샀다라고 올한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예, 누적적으로 보면 한 80조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주로 국채입니다. 국채를 갖고 있고요. 올해만 20조 정도. 그 자료에 있죠. 그 80조라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싹쓸이. 연초에는 뭐 싹쓸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샀다 이거죠. 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거든요. 그 돈이 이제 신흥시장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게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신흥국가에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상대적으로 신흥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올해 6%가 넘었죠. 예, 내년 한국은행 그 예측치가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4.5% 정도 됩니다. 좀 이제 낮은데 그래도 예,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수출이 잘 돼가지고 무역 흑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걸 경상수지 흑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그래도 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할 때 적자 폭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유럽 국가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 그리스 같은 데는 예, 국가 부도 위기까지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 좀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인도가 좀 높아졌다. 올 4월 달에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에서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예, 외환위기 이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1 등급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높은 등급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세 번째를 좀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지금 예금에서 돈 불릴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실질 금리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하죠. 물가 상승분 빼고 세금 빼면은 예,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서 그래도 높다 이거예요. 특히 지금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년 만기, 5년 만기 이런 게 있는데요. 3년 만기는 지금 3%대 수익률이 3%대 되고요. 5년 만기짜리는 4%대입니다. 4% 초반. 항상 이제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면 연입니다. 3년 만기 그럼 3년 동안 3%라는 게 아니고요. 연으로 환산했을 때 예, 3%, 4%. 그럼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제 그 기준금리라고 이렇게 부르죠. FRB 금리. 이게 이제 단기 금리인데 미국 금리는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게 돼 있는데 떨어뜨릴 때까지 다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0%고요. 일본도 굉장히 낮죠. 일본도 한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초단기 금리가 2.5%예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도 장기 금리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온다는 거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산다는 것은 해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위험이 생길까요? 환율 변동. 그럼 이제 해외 투자할 때는 그 자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환이익 나냐 환손실 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요. 예, 원화를 갖고 있으면 이제 환이익이 날 걸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더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환율 얘기 아시죠? 환율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1150원 정도 됩니다. 그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외국인들은 예, 그 이상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150원 하던 게 1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채권 살때 원화로 산 거기 때문에 원화 가치 올라가면 환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익률에다가 환이익까지 이걸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올해 많이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재밌는 자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샀는데요. 외국인 중에 이제 큰 손이 어느 나라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게 모르셨을 거예요. 생소하기 때문에 예, 태국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제일 큰 손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좀 팔았지만요. 예, 누적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미국이고요.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 예,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중국이 외환 보유가 엄청나거든요. 수출이 잘 되니까. 그건 어떻게든 달러에만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화폐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 원화 채권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러 채권 매입한 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죠.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래도 예, 안사 등을 사가지고 이제 큰 손으로 예,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세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태국, 미국, 중국 이런 데가 이제 큰 손이다. 이렇게 참조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올해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고 하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금리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지지부진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채권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채권을 많이 사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하고 금리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금리 이퀄 수익률 똑같은 개념인데 반대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그 원리를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시면서 반대로 움직여요. 많이 샀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예, 표시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 확대했다는 거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예, 금리는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고채 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올수록 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국채는 나라 빚이겠죠? 나라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이제 채권이니까 채권은 빚이거든요. 자금 조달 수단인데 부채예요, 부채. 반드시 갚아야 돼요. 네,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나라 빚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2010년 발행 물량은 2009년도에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월별로 이렇게 발행하면서 분산해서 발행하는데 올 초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조기 집행한 거죠. 자금을 4대강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물량이 조금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물량이 줄 만큼 또 이제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고. 자, 그런 이유도 있고, 요, 은행하고 이제 보험사 측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인데, 은행은 지금 무슨 규제를 받고 있냐면요. 은행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죠? 예금이죠.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대출. 대출해주는데, 예, 주로 이제 대출을 은행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수익을 내는데, 그거를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00% 넘으면 안 됩니다.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게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지금, 유예 기간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4년 이후가 되면 이제 10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금이 이제 자금을 운영할 때 기존에는 대출로 많이 했었는데 대출 규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채권 시장으로 왔다 이거예요. 안전 자산이 이제 국채. 많이 샀다는 거고요. 보험사도 지금 이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험사의 건전성은 뭘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보험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가 들어오죠. 보험 상품을 팔면 보험료가 매월 들어와요. 그걸 이제 운영해가지고 만기가 되거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그 보험금 지급하는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건전성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지급 여력 비율. 근데 그걸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은행 같은 경우는 건전성을 뭘로 따집니까?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죠.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인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회사도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자본 비율은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은 게 좋은 거겠죠? 높은 게 이제 좋은 건데. 주로 이제 보험사도 그 자금을 운영할 때 뭐 대출해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제 그 파산하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으로 분리돼 가지고 예.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예, 대형 보험사가 하고 있고요. 내년 4월 되면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역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국채뿐이 없거든요. 채권 중에서. 이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예.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금리를 떨어뜨려야 경기가 이제 부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예, 독야청청 올릴 수 없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합니다. 저게 이제 2.5%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 사이트 가면은 초기 화면에 바로 뜹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동결할 건지. 그러면 예대금리가 영향을 받고 또 채권금리가 영향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해갖고 이제 여타금리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죠? 물가? 연초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 금리를 올해 좀 많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한국은행 이제 김중수 총재가 금리를 올해 두 차례 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적게 올린 겁니다. 한 번 올릴 때 25BP씩 올리는데 25BP면 0.25%입니다. 근데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11월 달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장에서 이제 예상한 것보다 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 곡선이 난 증권사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틀림없이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하고요. 두 번째 목요일날 금통위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틀림없이 올릴 것이다. 10월 달인데 올해 예, 7월 달에 올리고 9월 달에 안 올렸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러면 하락하겠죠.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서둘러 채권을 내다 팔았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근데 금리를 예상과 달리 동결했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그래서 예, 소위 개박살 받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시장에서 예상한 거하고 많이 다르게 했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우리 11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G20. 우리 의장국이 되면서 이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선진국들이 금리를 안 올리니까 우리도 이제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이런 걸 좀 보고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은행의 여러분이 총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할까요?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경기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물가. 한국은행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가 잡는 겁니다. 물가하고 싸우는 게 한국은행 총재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경기가 좋으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향일 때는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안 좋죠, 이거. 쥐약이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까요, 떨어뜨릴까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올립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 쓰겠습니까? 미래에 쓰겠습니까? 미래에 쓰겠죠? 현재 소비 줄이고? 그렇잖아요. 예금금리 높으면 이자 많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잘 안 팔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죠. 물가 떨어지는 건 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요거 경기가 이제 침체만 안 좋으니까 요걸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쓰시겠어요? 지금 쓰시겠어요? 예금해봐야 이자 안 붙어요. 지금같이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쓰고 죽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쓰려고 하니까 지금 소비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기업도 투자를 늘리게 돼 있습니다. 자금 조달할 때 낮은 금리를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물가가 이제 상당히 이게 이슈였기 때문에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부분 올릴 거로 생각했어요. 선진국보다는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잘 안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니까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예,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예,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제 채권 시장 자체. 금리죠. 채권은 금리입니다. 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반대 방향으로. 변동성이 예전보다 이제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하고 달리 어떻게 됩니까? 여차하면 다 팔고 나가겠죠? 특히 이제 단기 투자할 때는. 그래서 요거 IMF 이제 그 레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신흥국가 중심으로 1% 정도 비중이 올라가면, 예, 장기금리, 채권금리 장기금리입니다. 그러면 6pp 정도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0.06%. 변동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단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언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지. 안 좋은 거죠? 더 문제는 뭡니까?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외환시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변동성이 크면. 주식, 채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외환시장이에요. 거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규제를 또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다 가져갔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다 가져가는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제 세금 받겠다, 과세하겠다. 특히 이제 이자 소득세만 먼저 받고 양도소득세도 이제 부과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자, 요런 게 올 한 해의 채권 시장의 이제 이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시장을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이제 금융시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 금융시장도 또 이렇게 나누네요. 이제 전통적 금융시장 그러면 자금시장이 있어요. 자금시장이 영어로 머니 마켓, 화폐시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뭐냐면 금융상품 만기가 1년 이내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금시장, 영어로 머니 마켓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주로 어떤 상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냐면요. 콜. 콜은 은행 간에 하루짜리 자금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거든요. 콜 거래. RP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금융상품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RP가 환매 조건부 채권. CD가 양도성 예금 증서. CP가 기업험. 자, 발행자는 저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운용 수단으로. 이런 것들은 만기가 다 1년 이내.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고요. 이제 자본 시장은 만기 1년 이상짜리고, 예,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캐피탈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있어요. 채권, 주식 시장. 그 외 외환 시장, 이제 파생 상품 시장. 그리고 우리 증투에서는 주로 이제 여기까지 요거를 다루는 겁니다. 요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하고 지금 주가 2,000포인트 넘었죠? 그렇지만 개인들은 별로 수익이 안 났다고 그러죠?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올 한 해 개인들 수익률이 2.2%인가 밖에 안 된대요.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누가 다 수익 난 거예요? 외국인이나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증권사 이런 이제 큰 손들이겠죠? 대형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자, 제가 뭘 질문 드린다 그랬죠? 주식시장 규모가 클까요? 채권시장 규모가 클까요? 자신 있게 하세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 지금 숨 막히지 않아요? 질문도 하시고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채권시장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네요. 왜냐하면 채권 공부하고 그러니까 질문했을 거로 생각.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클 거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비슷합니다. 이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자, 2007년 6월 기준. 조금 이제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까 이제 자금시장. 1년 미만. 규모가 작죠? 277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본시장. 주식 채권 합하면 이제 2000조가 넘어요.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근데 여기 규모를 보면 채권시장이 이제 저 증가해갖고 조금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비슷하다 이거예요. 천조, 천조.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 2350조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단기 상품이 거래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따질 때요. LF라는 게 금융기관의 유동성이거든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제 유동성인데, 그거 대비 이 C가 이 자본시장 전체 규모인데요. 요거 이제 퍼센트 개념입니다. 100%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유동성보다 자금시장 규모가 예, 조금 더 크다 이거예요. 100%가 넘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 대출 나간 것보다도 규모가 좀 크다는 겁니다. 133%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명목 GDP가 뭡니까? 여러분, GDP가 그 나라 경제 규모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이제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어요. 세계 뭐 13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009년 기준인데, 그 1000조가 넘는데 이 자금 시장은 2000조가 넘는다 그랬으니까, 예, 두 배 정도 더 크다 이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거예요. 큰 시장이다. 그래서, 예, 주식 채권 시장을 모르면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계속 신문이나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익숙해져야 되겠다. 채권은 공부하실 때 주로 이제 이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이론적인 얘기.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다섯 가지 토픽을 준비했는데, 채권 이제 기초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 채권 시장,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발행 시장. 그 다음에 사고 파는 유통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장의 특징. 자, 이 1, 2는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3, 4, 5. 요게 수학 개념이 들어갑니다. 수학 개념이. 그래서 가격 계산하는 원리,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변동성, 듀레이션, 볼록성을 이용해가지고, 듀레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변동성. 금리가 변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변할지 사전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채권 투자 관련해서 전략 이런 것들. 그래서 유명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식은 문학에 가까운데 채권은 수학이다. 그런 얘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피셔 블랙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체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개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채권 기초 개념부터 이렇게 살펴볼까요? 자, 채권을 이제 본드라 그러고요.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면 채권은 이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다 회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렇겠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루트가 예, 은행에서 차입해도 되겠죠? 차입해서. 그리고 현대차 같이 지금 캐시가 많으면 그걸 써도 됩니다. 벌어놓은 잉여금 가지고 없으면 은행에서 차입해도 돼요. 그럼 이제 부채죠, 갚아야 되는.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이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채 역시 타인 자본이고. 근데 누가 발행하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대 주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예, 누가 발행해요?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우리나라 공기관들이 있죠, 공기업. 무슨 무슨 공사. 또는 금융기관. 은행도 채권을 발행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하고요. 예, 이제 공공기업 이걸 합해갖고 특수법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이런 4대 주체만 발행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장기 자금 조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단기 자금 조달할 때 기업은 CP라는 걸 발행하고요, 은행은 CD라는 걸 발행해요. 근데 이제 채권은 주로 장기 자금. 그리고 일종의 차용 종속, 갚아야 되는 부채다 이거고요. 쉽죠. 발행자는 자금 조달 수단이고, 투자자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보다는 위험이 적죠. 이익도 적지만 법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올해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해서 우리나라도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선진국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또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모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는 거거든요. 상대 개념이 사모죠, 사모. 사적으로. 근데 이제 공모를 할 때, 이거 이제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까다롭다 이거예요. 금융위에 등록을 사전에 해야 되고,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채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의 본질. 이것도 이제 시험용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만큼은 시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네요. 채권은 주식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채권은 이자를 준다, 배당을 준다.
이자를 줍니다. 주식 투자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 실적이 증가할 때 배당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배당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배당은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은 배당은 안 나오고 이자를 줘요. 정해진 이자. 그런데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파산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회사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다.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그 이자를 사전에 정해놓습니다. 채권 발행할 때 투자자가 매입할 때 그 이자 얼마 주는 채권인지 다 알고 사는 겁니다. 그 확정 이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항상 그만큼 줘요. 그런 채권을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해요. 고정 이자를 주는 거니까. 뭐 8% 이런 식으로. 만기를 갖고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계속 거래가 되죠. 근데 이제 채권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만기를 갖고 있어요. 왜? 만기가 돼야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기, 아까 말씀드렸고 장기 자금 조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로 머니마켓에서 채권은 거래되겠어요? 캐피탈마켓에서 거래되겠어요? 캐피탈마켓, 자본시장. 자,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까요?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이제 주식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둘 다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근데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 정부 이런 데서는 발행 안 하죠.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고 채권은 발행 주체가 더 많다 이거예요. 다양하다. 4대 주체. 자본 성격. 예, 자기 자본에 들어가고 예,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은 회사가 파산하면 공동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자기가 보유한 주식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채권은 타인 자본, 부채다 이거예요.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 갚아야 되는 거죠. 발행자 입장에선. 주식 갖고 있으면 투자자를 주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의결권이라는 게 있죠.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자라고 부르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이런 데 참석할 수가 없어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회사가 채권, 주식 다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러면 잔여 재산을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남아있으면. 네, 채권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채권자가 잔여 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대신 회사 갚나라 대출나라 못한다 이거죠. 정해진 그냥 이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 주식에 투자할 때 여러분 기업을 판단할 때는 기업에 뭘 봐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특히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있냐 이거예요. 성장성이 있냐.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채권자들은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파산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안정성 지표, 유동성 지표 이런 걸 훨씬 더 중요시 보는 겁니다. 실적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자 더 주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여기다가 초점 맞추는 거거든요. 자, 배당을 주고 이쪽은 이자 준다. 예, 만기가 없고 만기를 갖고 있다. 예, 그리고 액면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제 쪼개 갖고 발행해요. 그래야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통상 액면 얼마짜리가 일반적입니까? 5천원? 500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통상 우리나라는 이제 만원입니다. 만원, 10만원, 100만원. 그러면 이제 상환해야 돼요.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예, 그 정도만 볼까요? 이렇게 이제 차이점. 만약에 이제 증권회사나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하시게 되면은 이제 증서를 이제 볼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 증서는 예, 의외로 이제 많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 증서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 전문 투자 부서 아니면은 예, 시장에서 구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한국은행에 관하면 이제 통한체 액면 이렇게 생겼다, 증서가. 그리고 이제 증서에 이제 표기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발행 조건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 이제 액면 얼마짜리냐? 그 채권 증서 하나가 나중에 액면 얼마, 원금 얼마 상환 받는 거냐? 통상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 많이 할 때는 이제 액면을 늘리고요. 그렇지 않을 땐 쪼갤 때는 이제 만 원. 여러분, 액면을 쪼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귀찮잖아요. 내가 10억을 자금 조달하고 싶으면 액면 10억짜리에서 한 사람한테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쪼개는 건 뭡니까? 불특정 다수가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 줄 사도 되고 많으면 이제 100줄 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자라는 걸 줘요. 그게 이제 표면이율이라 불러요. 채권은 이자를 주게 되는데 그럼 이자를 몇 프로 주냐? 그러면 그 표면이율을 봐야 돼요. 증서에.
표면이 이제 퍼센트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연 이자 주는 걸 액면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액면 만 원짜리다. 거기 얘가 있죠, 여러분. 액면 만 원짜리인데 표면이율 8%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연 8% 이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 원에 8%면 800원이겠죠? 800원의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 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주냐? 아니면 여러 번 주냐? 쪽에서. 그래서 연 1회 준다 그러면 800원씩 주는 거고요. 연 2회 그러면 이걸 두 번에 나눠서 400원씩 쪼개서 연 4회 주는 것도 있습니다. 3개월 주기로. 그럼 200원씩 4번 줍니다. 질문. 여러분 같으면 어떤 채권에 투자하시겠어요? 연 1회 주는 거? 연 4회 주는 거? 연간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투자자들은 자주 주는 걸 선호합니다. 투자자. 왜 그래요? 200원 미리 받으면 재투자할 수 있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쪼개서 주는 걸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는 자주 쪼개서 줘요. 연 4회. 국채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연 2회 정도밖에 안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놔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선택하는 거예요. 만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잔존기간 이제 남아있는 기간. 채권을 꼭 발행 시점에 살 필요는 없죠. 중간에 채권이 만기 때까지 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도 됩니다. 중간에 사서 만기 때 이렇게 이제 원금 받고 해도 돼요. 또 중간에 팔아도 되고. 잔존 기간이라는 것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고 이 만기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채권은 수익률을 사전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나는 거냐? 내가 예금 가입할 때 이자율을 알고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채권 살 때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이제 알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 개념도 여러 개가 있는데 통상 채권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 이제 나는 수익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팔면 안 되고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산 가격 대비 연으로 환산해서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나는 거냐? 이걸 사전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기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은 채권 가격 계산할 때 사용되고요. 할인율로 사용되는데. 다른 조건은 모르겠어요. 근데 만기 수익률 10%짜리 있고 8%로 발행된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채권이 비쌀까요? 10% 수익 나는 채권이 있어요. 8% 수익 나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시장에서? 10%짜리가 좋은 거니까 비쌀 것 같죠? 절대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8%짜리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채권은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채권 보유하면 처음에 발행 시점에 얼마 주겠다 그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증가한다고 해서 더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 이자 800원 이렇게 주고 만기가 되면 만 원 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해진 돈을 받는데 수익률이 높으려면 지금 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만기 때 들어오는 돈이 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려면 높은 수익 달성하려면 지금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는 돈이 똑같은 채권일 때 하나는 10%로 발행됐고 하나는 8%로 발행됐으면 10%로 발행된 게 싼 겁니다. 그래야 싸게 사야 똑같은 돈 받았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일단 넘어가.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역으로 움직여요. 역으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보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이해 안 되면 또 보고. 근데 제 설명 잘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제 가격. 자, 이제 가격을 계산할 때 이 만기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채권 가격은요,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예, 가격이 지금 얼마 한다 그러면 만 원짜리가 그만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당 예, 단가를 계산해서 호가를 합니다. 시장에서. 주식은 삼성전자 90만 원. 실제 가치대로 또 코스닥 작은 거는 뭐 500원짜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거래되는데 채권은 액면이 뭐 10억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가격을 다 표시하다 보면 칸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가격이 지금 10,500원 하고 있다. 채권 가격 어느 채권이? 그러면 아, 만 원짜리가 10,500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액면이 1억짜리면 그거 환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권 단가는 만 원 기준이다.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 채권 증서 발행할 때 사전에 이제 정해놓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잔존기간 만기 수익률 이런 건 이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개념 중에서 만기 수익률. 요 두 가지는 항상 이제 역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의 관계. 자, 어떤 채권이 있어요? A 채권, B 채권이 있어요. 막 삼성전자 회사채가 있고 SKT 회사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거기 내재된 수익률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익률이 변하고요. 수익률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 방향으로 변해요. 여러분 채권을 발행 시점에 만약에 만기 수익률 10%일 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년 만기짜리 채권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자 받고 예, 원금 받았을 때 내가 산 가격 대비 연으로 환산하면 10%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샀다 팔았다 안 하고 만기까지 홀딩하면. 근데 꼭 발행 시점에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발행 시점에 어떤 투자자는 10% 주고 샀어요. 그러면 홀딩만 하고 있으면 약속한 돈 다 받으면 이제 10% 난다고 보세요. 근데 중간에 그 채권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중간에 살 때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 채권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에 발행 시점에 산 사람보다 중간에 산 사람은 비싸게 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사면 그 내재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변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산 사람과 달리 비싸게 샀으니까 떨어지겠다 이거예요. 왜? 미래 받는 돈은 동일하니까. 근데 중간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채권을 싸게 샀으면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역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역의 관계. 자, 여기 퀴즈 하나 봐볼까요? 답이 뭘까요? B. 수익률 낮을수록 가격은 비싸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권 종류들이 아주 많아요. 채권 종류가. 예,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일단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냐요? 누가 발행한 거냐? 그럼 정부가 발행하는 게 국채고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하죠. 우리 이제 서울시도 발행하고 그런 걸 이제 지방채라고 부르고 특수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이 뭐 가스공사, 전력공사 이런 이제 공기업들이 발행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채가 금융기관, 은행, 또 카드회사, 리스회사 뭐 이런 데 금융기관들도 발행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게 회사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흔히 무슨 사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채 그러면 남대문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사채 아닙니까? 근데 회사채라고 보면 됩니다.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 종류들은 안 해오셔도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봤어요. 네, 또 이게 생각나네. 여러분, 국민주택 1, 2, 3정이 뭘까요? 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데?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제 집을 마련해야죠? 새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게 돼 있습니다. 새 집 장만할 때. 그게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저 자금을 좀 강제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을 사는데 채권을 사래요. 국민주택 채권을. 그러면 저거 소액이거든요. 저걸 의무적으로 사면 저걸 갖고 주공 아파트 이제 자금 가지고 이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지방채 중에서 이제 이런 거 말고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차 있지 않습니까? 새 차 뽑으면 지방채를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지방채를.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차를 어디서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지자체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채권 갖고 있으면 이자를, 예, 중간중간에 주냐, 만기 때만 주냐. 물론 이제 원금은 만기 때 주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게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게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 요 개념은 지금부터 명확히 좀 알아두자고요. 할인채라는 건 뭐냐면요. 만기 때만 돈이 들어옵니다. 채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안 줘요.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 만기 때 원금만 줍니다. 원금만. 이자를 안 줘요. 이자는 미리 까고 사는 겁니다. 그걸 선공제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할인채가 있는데 그거 이제 연간 이자를 800원씩 주겠대요. 그러면 3년치 얼마죠? 2,400원이겠죠. 곱하기 3하면 그러면 액면 만 원짜리를 발행할 때 이자 2,400원 빼고 7,600원에 발행하는 거고 그럼 나는 7,600원에 사서 3년에 만 원 받는 겁니다. 원금은. 예, 그런 식으로 발행되는 걸 할인채라고 불러요. 그럼 할인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처음에 채권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를 까고 사니까. 반면에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얼마 안 되겠죠. 액면 만 원짜리 하나 발행하는데 이자를 까고 발행하니까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만약에 30년 만기 할인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치 이자를 까다 보면 예,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겠죠. 액면 만 원짜리를. 그럼 엄청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채는 통상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그다음에 이제 복리채라는 게 있는데 이 복리채는 말 그대로 만기 때만 역시 돈을 주는데 중간에 돈 안 줘요. 만기 때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데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겠죠. 한 번에 많이. 자, 복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근데 투자를 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회사채를 내가 회사가 발행한 복리채를 샀는데 이게 3년 만기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예, 2년 11개월 때까지 회사가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만기 1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파산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만기 때만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만기 때 상환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통상 복리채도 절충해서 3년 이내로 발행합니다. 이제 시행착오 끝에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이표채입니다. 이표채. 이표. 이걸 영어로 쿠폰이라고도 부르는데 쿠폰 뒤에서 중간중간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그래서 예,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받는 겁니다. 이제 짜투리 이자하고. 그래서 아까 이표채는 이제 이자 지급 주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 1회냐, 연 4회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저 세 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똑같아요. 어떤 채권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찾아와서 골라달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세 가지가 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뭐 하나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발행하겠죠? 시장 원리상. 그것만 매입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얼추 말씀드린 거예요. 할인채는 싸게 산다는 특징이 있고 자금 조달이 발행자는 얼마 안 되니까 1년 이내. 복리채는 만기 때 큰 돈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예, 이제 쌍방 간의 위험 부담이 있고 상환 부담, 위험 부담. 그래서 이제 이표채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건 중간에 이자를 상환해 나가니까 만기 때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재투자가.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걸 골라 하나 골라 달라 그러면 이제 확실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응? 예, 아이패드 뭐 와이파이 형인지 3G 형인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얘기를 볼게요. 자, 만기 3년짜리 표면이율 8% 액면 만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이 발행 조건 이와 같이 발행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할인채로 발행하게 되면, 자, 만기 때 돈이 얼마 들어오겠다?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 무조건 만원. 만원. 예, 이자는 미리 공제하고. 그러면 얼마에 사겠다? 발행 가격을 계산한다 그러면, 예, 7,600원. 그렇게 됩니다. 이자를 빼는 겁니다. 달리 방식으로 곱하기 3에서. 쉽죠? 자, 복리채로 발행됐다 그러면 중간에 돈 안 들어오고 만기 때 들어오겠죠? 그럼 만기 때 얼마 들어오겠냐? 그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원금 만 원하고 그거에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가로에서 1 플러스 8% 이자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0.08에 복리니까 3승. 거기에 3승입니다. 지수입니다. 지수. 자, 그렇게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얼마냐? 이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계산기 이용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만기를 1년에 짧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높진 않죠. 1년짜리를 발행하는데 3년짜리보다 이자를 많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1년, 1년, 1년 똑같은데 만약에 뭐 수익률이 뭐 좀 달 또 뭐 이제 저 차이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할인채를 발행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입할 당시 항상 수익률이 몇 푼 할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만기 알고 이제 그 얼마에 사는지 가격 알면 수익률이 다 나오니까 똑같은 1년짜리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 있으면 그 수익률들이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은 게 좋은 거죠. 근데 단순히 뭐 할인채가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니냐 이렇게는 이제 접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기를 짧게 하니까 일반 복리채나 이표채보다 수익률이 좀 이제 낮아요. 그런데 이제 현금흐름이 빠르다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표채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매년 이제 8%씩 이자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연이라고 하면 800원, 800원. 만기 때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3년 후에. 원금 만 원하고 1년치 나머지 이자로 1,800원 들어오는 겁니다. 만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편의상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만기가 1년 이내짜리를 단기채, 1년에서 5년, 5년 이하를 중기채, 5년 이상짜리를 장기채. 근데 저걸 뭐 초과다, 이하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왜? 처음에 만기가 있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잔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채가 중기채 되고 중기채 단기채 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시장에서 저게 큰 의미는 안 드는데 하여튼 기준은 그렇다. 1년, 5년 그 이상. 자,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자기 신용으로만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국채보다 위험이 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 보증기관을 세운다 이거야. 그게 보증사채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보증기관이 상환해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증사채가 없습니다. 다 무보증사채입니다. 보증 서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신용으로만 채권을 발행해요. 자기 신용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채권 발행할 때 자금시장에서는 발행자 신용 등급을 10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10등급. 상위 4등급을 갖다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 불러요. 트리플 A부터 예. 트리플 B까지. AAA, AAA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더블 B부터 이제 싱글 D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위 6등급이 투기 등급. 투기 등급은 어떻게 있어요? 위험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겠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가격은 싸겠죠? 싸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연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퀴즈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 시중의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환채라는 걸 발행하는데, 통환채는 뭐에 들어가냐 이거야. 발행자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니까 예, 금융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으로는 예, 할인채입니다. 할인채로 발행돼요. 그리고 만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단기채. 그래서 이제 국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자가 누굽니까? 정부니까 국채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